무역 적자가 계속되어 수지 균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노동시장의 혼란은 태풍을 예고한다. 거액의 국민 세금을 가져다 쓴 노조들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건설시장의 폭력과 갈취가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다.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참, 보다 별 이상한 법도 다 본다. 문정권 5년 동안 민노총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한통속이 되었던 민주당이 그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당한 일이다. 노동시장의 불법과 폭력을 방치한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 노조의 저항은 거셀 전망이다. 거기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놓고 노조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큰 전략을 세우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범정부적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범국민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 2000년대 독일이 격렬한 저항을 뚫고 힘들게 개혁을 성공시켰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 노동개혁은 크고 복잡한 개혁과제다. 노동시장의 불법과 폭력을 청소하는 일은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노동개혁의 큰 그림과 설계도를 그려 치밀하게 밀고 나가야 끝이 보일 것이다. 우리 모두 분발해야 한다.